안녕하세요. 김은교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영화 동주에 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영화가 2016년에 나왔을 때 굉장히 바쁘게 지냈습니다. 영화 끝나고 영화를 소개하는 걸 시네토크라고 하는데요. 여러 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극장에서 이 영화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네토크를 했습니다. 여기저기 있는 것 같아요. 하나가 있어서 오늘 그것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명이 있는 이 영화는 아우라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원래 단 하나밖에 없었던 인물의 그 삶을 정확히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트 베냐민이 얘기했던 아우라에 얼만큼 더 핍진해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논문을 한 편 썼어요. 영화 동주와 윤동주 아우라라는 논문입니다. 윤동주의 아우라라는 말은 진짜 모습이란 뜻이죠. 윤동주의 진짜 모습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가, 그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영화 동주와 윤동주라는 실제 인물과 그 시대를 어떻게 살려내는지 분석한 논문입니다. 윤동주 아우라를 되살리기 위해서 이 영화는 다섯 가지 인물을 등장시켰는데, 이제 형사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송몽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주목하지 않았던 송몽규라는 인물을 영화에서 살려낸 것이죠. 그리고 윤동주가 있고, 여진이라는 가망성 있는 여성입니다. 여진이라는 인물, 그 다음에 강초중 등 부차적 인물들을 영화에서 등장시켰죠. 윤동주를 주제로 했기 때문에 7대 3 비율이랄까, 3은 뭐 상상력이라든지 재미, 그렇지만 70% 이상은 사실을 지켜야 하는 그런 부담감들을 갖고 있습니다. 시를 주제로 해서 만든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네루다 영화였죠. 우편 배달부라는 영화 있었죠. 일포스티노 있죠. 일포스티노. 그러니까 시인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그런 계열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상을 주인공으로 했던 금홍아 이런 영화들이 있었고요. 시가 낭송되는 시극적인 영화들이 있어요. 페터 한트케의 시가 나왔던 베를린 천사의 시라든지, 셰익스피어의 햄릿.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Whether it is nobler in the mind to suffer the slings and arrows of outrageous fortune, or to take arms against a sea of troubles. 그리고 세 번째가 시적인 분위기를 갖는 영화들입니다. 그 뭐 예를 들면 이제 김기덕 감독님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었나요? 굉장히 시적이죠. 그죠? 또 이제 이창동 감독님의 시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근데 이 영화. 그래서 그렇게 시적인 영화가 있고, 그래서 시인이 등장하는 뭐 접시꽃 당신이라든지, 일포스트너라든지, 금홍아라든지 그런 계열 영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가 낭송되는 영화들이 있고요. 베를린 천사의 시라든지, 그리고 또 시적인 분위기의 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을 다섯 가지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인물들. 두 번째는 여기서 시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그것을 제가 14가지로 얘기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화의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이제 인물로 볼 수가 있다. 또 시가 어떻게 쓰였는가, 그 다음에 영화 기법으로는 어떤 것이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인물로 봐서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인물은 누구냐면요, 사실은요, 형사예요.
형사 역할이, 이 영화는요, 형사가 없었다면은 아주 평범한 영화가 됐을 것 같아요. 형사가 등장했기 때문에 김이분이라고 짜이니치죠, 제일교포. 처음부터 아주 그 판결문을 첫 대면에 딱 내놓잖아요. 좀 깜짝 놀랐어요. 연구자들이 판결문 손안 대거든요. 그거에 조작될 수도 있고 어디까지 신용할 수 있겠는가, 그 문제 때문에 판결문을 얘기 안 하는데, 이 영화는 첫 장면부터 판결문을 딱 내요. 김인분이 여러분 3분 정도 지나면 뭐라고 그랬냐면은, 스마리 송몽규노 군지 같이 돈이 가까웠다 놓까, 이렇게 물어봐요. 스마리 손몽규노 군지 가스돈이 가까웠다는 거야? 그리고 정확히 번역하면 뭐냐면은, 너는 마침내 송몽규의 군사 활동에 참가했던 것인가, 이렇게 묻는데, 자막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독립운동에 참가했던 것이냐, 이렇게 나와요. 스마리 손몽규노 군지 가스돈이 가까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군사활동을 독립운동으로 바꾼 거예요. 윤동주를 군사활동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넣는 건 부담이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일본어가 이렇게 자막하고 그 차이가 있는 게좀 느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첫 장면부터 그 고등부 형사가 직접적으로 그 영화를 이끌어가는 주된 역할을 하죠. 주로 그런 영화들이 어떤 영화들이냐면은, 탐정소설 영화라든지, 그런 영화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슬라브의 지적이 있었던 삐딱하게 보기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1, 2장이 어떤 걸 해석을 하냐면은, 그 심리 영화, 그 다음에 히치콕 영화를 분석하는데, 그런 영화들 나올 땐꼭 관찰자가 나와요. 누가 관찰하고, 추리소설이라든지 그런 공포 영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 고등경찰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담원이나 관찰자나 어떤 탐정처럼. 그래서 영화를 쭉 탐정으로 이끌어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혀 뻔하게 생각했던 윤동주의 삶을 전혀 낯설게 구성하고 있어요. 신선하게 느껴지는 거죠. 영화상으로 봤을 때는, 이 고등 형사가 없었다면 이건 이 얘기가 얼마나 지루했을까. 윤동주의 문화 콘텐츠는 뮤지컬, 오페라, 뭐 연극 많은데, 참 힘들어요. 뻔히 아는 걸 뻔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심파조로 만들고 막 울고 막막 흥분해 있고. 근데 이제 이 영화는 그런 면에서 그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들죠. 두 번째 인물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요, 송몽규의 발견이에요. 윤동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송몽규가 없었다면 이건 또 영화로서 등장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영화에서 송몽규, 이 드라마 비주얼 아트에서 송몽규가 이렇게 많이 등장한 게이 영화가 처음이에요. 제가 그 푸른 사상이라는 개간지에 7회에 걸쳐서 송몽규만 연재를 한 글이 있어요. 문학동네에서 나온 철험에다가 녹여서 다 넣었는데요. 송몽규라는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문학상으로 봤을 것도 그렇고, 독립운동사로 봐서도 그렇고. 송몽규를 주목했었죠. 근데 여기서 나오면 송몽규를 만듭니다. 송몽규 원래 모습과 좀 틀린 면들이 있어요. 영화에서 디테일이 꽤 많이 틀려요. 제가 첫 번째 시사회에 가서 첫 시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첫 번째 장면 보면은, 그게 이제 송몽규가 신춘문예 됐을 때가 1934년 12월 24일이거든요. 그 마구간에 뛰어가서 막 이렇게 문익환이 문 열고 들어오면서, 야, 몽규야! 막 이래서, 동아일보 신춘문예 됐대! 그러니까 윤동주는 갑자기 얼굴이 뭐 먹은 사람처럼 기뻐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되고 있죠. 자기는 뭐 부러운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송몽규가 바로 전에 이렇게 다락에 올라가가지고, 동주야! 너 이거 읽어봐. 그래서 탁 주니까 동주가 딱 보죠. 정종시집이죠. 사실은요, 정종시집은요, 2년 뒤에 나왔어요. 그 사건 뒤에. 그리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동주는 이제 원고지에다 써요. 시무룩해가지고. 그건 맞아요. 거기에 원고지에 쓴 것이 내일은 없다라는 시예요. 최초의 시죠. 초한대와 삶과 죽음과 내일은 없다. 최초로. 그날 쓴 거예요. 1934년 12월 24일. 날짜가 딱써 있죠. 근데 송몽규가 자기 방에서 이렇게 백석 시집을 꺼내다가 딱 들어가요. 방에 들어가서, 동주야, 이걸 목사님한테 빌렸다. 빨리 베껴라. 이렇게 딱 던져요. 근데 사실은요, 그 시집은 2년 뒤에 나와요. 36년. 그래서 동주가 산건 37년 8월 달이에요. 대학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영화에 보면은 그 리얼타임 있잖아요. 윤동주가 살았던 27년 2개월을, 지금 이게 120분이 아니라 110분짜리 영화예요.
110분에 넣어야 되니까 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러닝 타임이라고 하거든요. 리얼 타임하고 러닝 타임. 그러니까 러닝 타임에다 넣으려니까 막 압축해서 넣은 거예요. 감독님한테 이 감독님 저거 안 되는데요. 아, 어떻게 해요? 지금 한 시퀀스라고 그러잖아요. 한 마을 가서 찍은 거죠. 이걸 다시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게 다 이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송몽규가 그 신춘문예를 대고 35년 4월 달까지 은진중학교 4학년 때 그게 소문이 났죠. 18살짜리 애가 동아일보 신춘문예가 됐으니까. 야, 몽규야. 예. 드레이? 드레이 신통한이로 했니? 송작가. 아이, 작가는. 아이, 작가 되려고 쓴 거 아닙니다. 이름. 근데 거기서 송몽규가 된 다음에 4월 달에 김구를 찾아가요. 그 학교를 가지 않고. 그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명의조가 선생이. 김구. 몽규야, 이콴이 신학대학 가고 몽규는 수업 끝나면 와라. 그래서 그때 이제 가는 거예요, 몽규가. 김구 선생이 이제 글을 쓰라고 이렇게 하는데 몽규는 자꾸 총을 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나와서 팔로군에 들어가요. 그래서 나와서 체포된 게 35년 무렵이에요. 근데 영화 속에서는 숭실시대를 넣으면 영화가 길어지는 거예요. 막 신사참배 반대해야지. 그때 동시를 17편 썼죠. 이거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처리를 못하니까 그걸 송두리째 패버렸어요. 근데 잡혀가는 이야기는 넣고 싶어. 그러니까 어디 들어갔어요? 연희전문 시절로 넣어버린 거예요. 연희전문 시절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되었지만 그래도 송몽규를 알린 건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송몽규를 굉장히 그 성격을 참 잘 묘사했어요. 그 송몽규를 굉장히 컴플렉스 가진 인물로 넣었던 게 굉장히 정확해요. 송몽규의 아버지 송창희는요, 윤동주의 아버지의 그 누이 동생의 남편이란 말씀이죠. 근데 대릴사위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보면은요, 별채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송몽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빈 곳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갖다 이 사람이 어떤 분노나 이런 걸로 치우지 않고 미래에 대한 엄청난 자기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12살 때부터 계속 발표를 하고 그리고 마침내 신춘문예가 되고 연희전문도 그냥 들어가고 교토대학을 한 번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 송몽규를 조명했다는 거 굉장히 이 영화의 메리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윤동주를 갖다가 좀 이렇게 나약하게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아쉬워요. 34분 11초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연희전문에서 잡지 만들다가 문우지라는 잡지예요. 막 붙죠. 문학이란 게 뭘 만들 수가 있어, 뭘 만들 수가 있어. 그러잖아요. 송몽규가 먼저 이렇게 시는 빼라. 응? 인민을 위해서 개조하는데 시는 도움이 안 된다. 그러죠. 그런 말할 리가 없어요. 송몽규가. 송몽규가 그 문우 잡지에 시를 발표했어요. 그리고 편집장이었고. 그리고 윤동주가 뭐 문학이 뭐 그런 거야. 그렇게 말할 리가 없어요. 윤동주는 18살 때 오줌 싸개 지도나 눈이라든지 이런 시들 보면 벌써 다 그게 정리된 상태예요. 문학을 통해서 현실을 개조할 수 있다는 것이 죽어가는 것을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 그 24살 때 쓴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담론은 18살, 17살 때 이미 형성이 돼 있었어요. 윤동주한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대조시키다 보니까 송몽규를 너무 과격하게 반면에 윤동주를 너무 나약하게 히키코모리하는 그런 방 안에 박혀있는 아이처럼 말도 막 떨고 여진이가 오니까 이렇게 말을 더듬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윤동주는 안 그랬던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그 친구들의 증언에 의하면 제 책에도 썼지만 박창해 증언에 의하면 윤동주는 아현동에서 아주머니가 구루마 끌고 가면 언제나 뒤에서 밀어줬고 그리고 농부들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했고 그리고 이제 동생이 이효영 권사님이시죠. 그 권사님의 증언에 의하면은 마을로 명동 마을로 오면은 방학 때 교복을 얼른 벗고 그래서 영화 보면 디테일이 잘 나오죠. 여러분 15분 정도 지나면은 연희전문 합격해가지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동네 사람 다 모자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니까 그러잖아. 동자야 모자 좀 쓰래. 그러니까 에이 그러고 이제 가잖아요. 모자를 안 썼어요 동주가들. 연희전문 모자를. 우리 학생들처럼 요즘에 이렇게 막 대학교 옷 입잖아요. 그런 거 윤동주 입었을 리가 없다고요. 대학 바지 달고 뭐 이런 거 안 했다고 윤동주는. 그래서 윤동주 사진 찍은 거 보면 모자가 다 꿀쭉그래. 주머니에 넣고 다녀가지고. 아니 무니칸하고 찍은 사진 빼놓고 그 모자는 무니칸 모자예요. 바깥에서 찍은 거예요. 사진 찍을 때
문익환 산문집에 나와요. 그래서 윤동주를 새롭게 조명했다는 것이 참 괜찮은 것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창조된 인물인데 여진이라고 여자 나오죠. 예, 그거는 가능해요. 그런 거는 특별히. 그 여진이라는 인물을 정중하고 연결시키려고 옥천 출신으로 만들어요. 근데 여진이라는 인물은 그 상상 속의 인물인데 순이라고 시에 세 번 등장하고요. 순이라는 가공의 인물이 시에. 그 다음에 증언이 이제 강초중이라고 막 까불까불거리죠. 그럼 사회주의 운동가로 6.25 때 사형당해요. 그 자손들이 살아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굉장히, 근데 그 배우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까불어요. 근데 그냥, 아니, 그런 식으로 나가자 그래서 나갔대요. 근데 윤여진이라는 인물은 강초중이 증언도 나오고 강초중의 3문에 보면은 동주가 그 옆에 있던 이화여전 여학생을 보고 그 눈빛이 달랐다. 그 다음에 정병욱이 협성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성경 공부할 때 맞은편에 있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성경 공부할 때 그 학생하고 눈이 마주치면은 어쩔 줄 몰라 했었다. 이런, 그래서 그런 증언의 기초에서 만든 인물인데, 영화를 만들 때는 러브라인이 필요해요. 러브라인이.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 보면은 이제 부활 같은 거 보면 카츄샤 막 굉장히 러브라인이 막 길게 나오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서 그런 로맨스를 만드는 역할을 여진이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에 서브시디얼 캐릭터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차적인 인물들. 근데 이제 부차적인 인물들에서 여러분들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엑스트라 있죠? 엑스트라 몇 명 나오는지 아세요? 돈이 없어가지고, 앙상블 엑스트라라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거. 분장하면서. 제작자도 신현준 씨도 5번 출연했대요. 그 저기 그 뭐 소시카임의 창씨 개명하려고 막 이렇게 나눠줄 때 한 명이 다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일본에 술집에 있을 때 다 분장 바꿔서 또 앉아. 아, 저 사람이 이렇게 했다가 오 이번엔 순경으로 나오네. 오 학생으로 앉아 있네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게 공부를 할 만한 인물들이 굉장히 나와요. 그 이웅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실제 인물이에요. 그 이웅이 이제 나쁜 놈이 아니겠냐 이렇게 고등 형사가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이웅은 한국 전쟁까지도 전쟁에 참여했던 한국 육군 전사의 아주 기록이 남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 그래서 영화를 보고서도 굉장히 실제 인물에 대한 토론을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등상장 송몽규, 연희전문학교장 윤치호, 우등상장 김남현, 연희전문학교장 이딸 거의 상장이라고! 주신다 말이지! 자, 그러면 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시가 14편이 나와요. 굉장히 여러분 기억에 남는 시가 뭐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 아, 새로운 길. 내를 건너 숲으로. 어? 고개 건너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가. 나의 길 새로운 길. 그 흰 그림자 있잖아요. 흰 그림자. 송몽규가 이제 산 넘어서 이렇게 넘어갈 때 발자국 소리가 나서 뭐 힘들자. 길목에서. 근데 그 시는 42년 육교대학 다닐 때 쓴 시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5년 차를 해가지고 근데 그걸 딱 따가지고 한 거죠. 그리고 또 시를 또 한 편의 시를 나눠서 넣기도 해요. 그게 이제 세 번 나오는 게 쉽게 쓰여진 시.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그게 세 번 나와요. 언제 나오는지 모르시죠? 두 번째는 창가에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나에게 최후의 최후의 악수를 나눈다. 그럴 때 이제 그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송몽규가 지금 태평양에서는 혁명이다. 일본군이 패하고 있어. 미군이 어디 준주했고, 뭐 이거 얘기하고 끝날 때, 그 혁명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걸.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얘기했고, 병원이라는 시도 굉장히 재밌게 했었죠. 의사는 나의 병을 모른다. 그죠?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 병이 없다고 한다. 주사 맞는 장면에서 그걸 이렇게 겹쳐놓는 거 하고,
근데 가장 잘 정말 탁월하게 했던 게 자화상 같은 것도 튀어나죠. 자화상에 사나이가 보면 있습니다. 우물 속에 사나이가 있고 그 사나이가 계속 그걸 그 모든 흑자가 윤동주 자신의 돌아갑니다. 분신으로 봤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 사나이가 그립습니다 할 때 딱 그 마지막 씬 얼굴 딱 붙여준 누구였죠? 송몽규였죠.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아, 그 사나이 좀 돌아갑니다. 그건 뭐 어느 연구자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런 게 좀 있고 그다음에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저 별의 눈방 쉬 아침이 오는 까닭입니다.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근데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그때 주사 맞고 막 이렇게 할 때 그게 딱 낭송이 돼요. 그게 매치가 기가 막혀.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근데 의사가 와가지고 갈 때 써 하면서 이제 수학 계산하게 하잖아요. 이 주사 맞아가지고 아직 살아있나. 그때 딱 겹쳐서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이게 딱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나올 게 별에는 밤인지 10연으로 돼 있는데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여진이랑 결혼할 때 기억나시죠? 별 하나의 그 다섯 가지예요.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을 그래서 또 다섯 가지로 곡이 딱 이어져요. 그 앞에 다섯 가지는 그 앞에 다섯 가지랑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썼던 아이들의 이름과 곡의 앞에 있었던 사랑하고 이어지고요. 그렇게 딱딱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 시가 굉장히 머리 써서 쓴 거예요. 폐경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곡의 이제 앞에서 보면은 별 하나의 그 사랑과 딱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애 어머니가 어머니 된 계집 애들의 이름과 거기 이제 별 하나의 이제 쓸쓸함과 뭐 이렇게 딱이죠. 가난한 사람들의 이름과 요거 할 때 이제 별 하나의 그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란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외 시인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별 마지막에 딱 나온 거 그거랑 겹치는 거예요. 별 하나의 시와 여기 딱 그죠. 곡에 이렇게 수미상관으로 맞춰서 썼어요. 랩 같이 이렇게 싹 들어가지만 랩이죠 거기에 별 하나의 시와 뭐 이렇게 하고 어머니 수학교 때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거기 랩이에요. 그 이제 그렇게 이제 시를 쓰다가 도저히 그 마음을 표현을 못하니까 안일이처럼 산문으로 넣어버린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시가 그다음에 마지막 서시가 딱 나오는데 그래서 14편이 등장하는데. 시의 역할이 뭐냐면 락강이 얘기했던 고정점이에요. 갑시온 이렇게 고정점이라는 게 뭐냐면은 인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의식에 이렇게 소파에 고정점 단추가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에도 고정점 단추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헌법 1조에 나오는 것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고정점이에요. 민주공화국의 예로서 세 가지가 딱 나오죠. 그죠? 뭐 이제 3.1운동이 나오고 뭐 살 뭐 학생 운동이나 이렇게 그게 우리나라의 고정점이에요. 이 영화에서 시퀀스를 딱 매길 때 감독이 생각했던 거는 시의 배치예요. 시의 배치를 하고 시사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인기가 없는 시는 과감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없어진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이제 시사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근데 이 시에 관해서 이 영화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첫 번째 시나리오가 뭐가 나왔냐면 윤동주가 일본 시집 내려고 굉장히 애쓰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송우의 우리 윤동주 평제던 송우의 선생님께서 일본어로 시집 내는 걸로 돼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그래서 이제 급히 바꾼 게 이제 영어로 시집 내는 걸로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우편물 종이 한 장 편지도 못 해요. 그거 가면 잡혀가요. 근데 그게 번역돼서 영국에서 출판이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워요. 일본에 이 영화가 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울 겁니다. 그런 이제 인물들의 말투에서 이제 일본어는요 강하늘의 일본어가 굉장히 탁월해요. 그 아주 묘한 인터네이션을 살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강하늘이 원래 아이돌이었잖아요, 가수였잖아요. 그 노래로 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어를 이게 탁월한데 근데 이제 교포들이 이제 나오시니까 해서 이제 지도를 하신 거 이제 아쉬운 것은 이제 중국 조선족들이 이걸 영화를 보고 막 너무너무 괴롭대요. 한경도 사투리가 너무너무 막 이 말도 안 된대 저기 뭐 아유 우리들 쓰지 서울에 그렇게 조선족들 많은데 왜 그랬냐고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제 영화로서 네 가지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영화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추리소설 기법이다. 근데 뭐냐면 추리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건을 그 범죄자를 감추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처럼. 근데 이거는 범죄 내용을 빤히 알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아벌의 그거예요. 죄아벌에서는 그냥 도끼로 그죠? 라스콜리니코프가 할머니 전당포 할머니 머리를 찍잖아요. 범죄자를 하고 범죄자의 심리가 어떤 변화를 겪나 그걸 엮은 거잖아요. 이게 그런 식이에요. 죄아벌의 6장처럼 이 영화가 그런 식으로 돼 있는 추리 기법이고 두 번째는 이제 플래시백을 쓴 영화예요. 액자 소설식으로 자꾸 그 형사의 얘기를 통해서 자꾸 회상을 하죠. 근데 플래시백을 쓰면요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요. 플래시백은 논문으로 말하면 각주가 달린 영화예요. 멈칫멈칫해서 각주를 보게 만든다고요. 4주나 미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선택을 하잖아요. 평론이나 에세이 쓸 때는 4주로 쓰고 그래서 각주로 만든 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빨리 못 가도록. 근데 각주가 많아지면요 정말 피곤하죠. 그래서 이게 플래시백이 적절했느냐 이건 논의가 될 수가 있어요. 플래시백이 지나치게 많은 영화들은 피곤하죠. 1950년에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만든 라쇼몬 같은 영화는 플래시백이 굉장히 많아요. 6개가 나오죠. 뭐 4개로도 막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플래시백을 어떻게 쓰느냐. 홍콩 연기하는 영화나 블록버스터 같은 경우는 절대로 플래시백 쓰면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막 자동차 엎어지고 막 그냥 쫙 직선으로 해야지 거기서 과거 회상하고 뭐 이러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플래시백을 아주 적절하게 쓴 영화다. 세 번째가 흑백 영화라는 거죠. 이 영화가. 물론 저 예산에 필름값을 아끼려고 흑백 영화를 썼다는 것이 있지만 이 영화가 과연 칼라로 썼다면 살아났을 것인가 죽는 날까지. 낭송이며 특히 흑백 영화로서 탁월한 것이 뭐냐면 윤동주가 쓰러져 있을 때 이 얼굴의 버짐이라든지 이런 걸 송몽기의 버짐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얼굴 부분이 그 뒤에 배경을 까맣게 처리하고 특히 사람의 얼굴을 강조해가지고 색감 처리를 했다는 거죠. 영화 필름을 만들 때 그래서 굉장히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도록, 그, 흑백 영화로 만들었다는 점이 굉장히 주목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요. 영화 전체를 시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낭송되면서 맨 마지막에 사람들 프로필이 올라가요. 마치 시집에 양력이 들어가듯이. 송몽규와 윤동주의 양력이 병렬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죠. 그 영화 자체를 시집으로 꾸린 한 편의 영화였다. 그래서 제가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뛰어난 수작이다. 근데 이 영화를 넘어서는 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인물로 봤을 때 이 다섯 가지 인물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다. 형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 두 번째가 송몽규라는 인물의 발견, 그다음 윤동주에 대한 재석,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앙상블 엑스트라하고 새로운 인물들을 많이 이웅이라든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잊었던 인물들을 오히려 살려냈던 이광수라든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정지용. 그 외에 좀 아쉬운 거는 김야견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좀 안 나오죠. 정경욱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안 나와서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인물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영화였고 시의 위치로서는 락강이 얘기했던 고정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시가 시퀀스를 이렇게 하나씩 묶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영화로서는 네 가지 추리소설 기법 그 다음에 플래시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흑백영화 네 번째가 시집적인 구성 마지막에 결론으로 얘기하자면은 이준익 감독이 노렸던 건요 마지막 대사예요. 그 송몽규가 했던 얘기 너희들은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그걸 일본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요. 국군의 국사요에 기초시 정당한 재판을 통해 수용された 者는 誰もいない. 劣等感を 각성と 西洋史様式制度を 真似て 분명히 여보는가. 그래서 마지막에 송몽규가 했던 얘기에 국제법 하면서 국제법을 지키는 너희들의 신념을 뭐 이러면서 송몽규가 했단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거는 그럼 본인이 이준익 감독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이성적으로 이 영화를 일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우슈비츠에 대한 영화는 너무너무 많은데 한국에서 식민지에 대한 영화는 지금 너무너무 안 만들고 있다. 이건 계속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식민지에 대한 영화를 어떤 방공 영화처럼 막 만드는 게 아니라 아주 이성적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